지금 우리 국민이 겪는 코로나19 사태는 그 어떤 재앙보다도 힘겨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보듬으며 사태를 함께 이겨내자는 서로를 위한 위로가 또 응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현장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현재 이 병원에는 코로나19 확진자 43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밤낮없이 의료진들은 환자 곁을 지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최전선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백의의 천사들.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 않아 피로도 쌓여가지만 자신의 힘듦보다는 환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확진을 받고 앰뷸런스 타고 저희 병원 도착했을 때 저희가 마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확진 환자들이 저희를 보고 반가워하시고 고마워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보면 약간 두려움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좀 안심이 되고 많은 게 따뜻함을 좀 주고 싶기도 하고. 각계각층에서는 이런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고자 응원 물품을 기부하는 운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성스레 손수 삶은 보쌈 도시락부터 타월, 비타민제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 본인들도 들어가는 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건 아니지만 이거라도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본인 면역력 키우는 게 중요하니까 좀 이제 직원들 드시라고 보내드렸어요. 얼마나 힘드실지 사실 좀 상상도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옆에서라도 좀 도움 드릴 수 있다는 게더 감사한 것 같아요. 물품 안에 살포시 글을 통해 응원의 마음을 보태기도 합니다. 너나 할것 없이 지친 의료진을 격려하는 현수막은 병원 밖과 거리 곳곳에 걸렸습니다. 끼니를 해결할 시간도 부족한 의료진을 위한 간식과 물등 시민들의 따뜻한 위로들은 도의료원 지역 병원에 쇄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처음에는 이런 관심도 없고 오히려 공포의 대상, 위험의 대상으로 치부되었던 이런 병원이 이제 지역 주민의 이제 도움의 손길이 차차 보이면서 직원들은 그거로 인해서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정말 많은 큰 힘을 얻고 그리고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보듬는 마음도 퍼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한 빵집입니다. 얼마 전 손글씨로 써내려간 코로나19 안내문이부터 주민들에게 훈훈함을 안겨줬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빵집. 손님이 더 줄까 걱정이 될 만도 한데 안내문엔 오히려 솔직한 상황 설명과 확진자 가족의 쾌유를 비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조심하고 해서 이 코로나를 다 같이 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재앙에 갇혀 지내는 요즘 국민들이 나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끌어안으며 코로나19를 이겨낼 믿음의 백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이제 바이러스가 안 나와서 집에 가셔도 됩니다. 할 때가 제일 기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